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림이요. 어, 우리 은어리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. 카오모 과제 이렇게 팔 예정입니다. 나머지 아이템은 팔 수가 없으니까. 아, 아깝네요. 티타늄한트 우리 쌍왕 유니크 엠블렘하고. 아, 젠팩업. 젠팩업도 한번 봐줘야지. 젠팩업 풀업 돼 있는데. 아, 아깝습니다. 아, 이거는 사연이 있는데. 그렇습니다.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. 아, 들어가서 가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상크댐. 아, 템이 되게 좀 언밸런스하다. 가격대가 동일치가 않고 어떤 거는 확확 비싸고 그러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카오스 벨룸 옵션이 안 보이는구나. 어, 위점 24%에 에디 두 줄에다가 힘 10까지 36 조업에 작은 놀공원 자개. 아니 어쨌든 뭔지 모르겠어. 공격력하고 이렇게 오른 거에다가 주운 자기 섞여 있는 건데 이거는 45까지 일단 올려보고요. 안 팔리면은 이제 내릴 예정입니다. 다음에 파이레 숄더는 15%에 에디 공10이고 작은 06에 힘 2가 오른 작인데요. 이거는 아 30억 받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안 팔릴 것 같고. 그러지만 28억만 하자. 그래 28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보조무기 보공공의 공공인데요.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30억에 올려두면은 팔릴 안 팔 120은 팔릴 것 같고 130은 안 팔릴 것 같아서. 아, 그래서 결정한 가격 125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130 가야 됩니까? 은어리 보조무기 구하기가 힘들고 은근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능성이 있어. 130이 팔릴 것 같습니까? 그럼 1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130. 다음에는 파일의 게이프인데 이거는 40억인데 이건 40억이거든. 40억인데 아, 43? 한번 올려볼까? 아, 조금이라도 이제 사람이 좀 더 받고 싶으니까. 아, 너무 안 팔린다 싶으면은 좀 올려보자. 파이레 글러브 크리크리 올스텟의 올스텟 올스텟 레이오인데요. 추업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추업은 아닌 것 같고 18성인데요. 이거는 가액이 좀 낮기도 하고 한 125억쯤 해놓고 내리는 식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파이레 슈즈 이거는 이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
50억에 올려둘게요. 50억에 올리죠. 그 다음에 원더러 팬츠는 제가 직접 한 건데 이거는 40억 정도면은 고민하고 막 살까 말까 할 것 같은데 하지만 42억 5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원더러 코트 이거는 아 가엣이 너무 딸려가지고 가엣만 제대로 됐어. 난 한 30 초반 중반까진 갔을 것 같은데 28억 정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에디가 2.5줄이라서 가능성이 있어. 가엣이 낫긴 한데 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무기는 사냥용 거의 제가 이제 윗점 추업 돌리고 별 달고 강한 물로 추업 띄우고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한 65쯤 해야지 팔릴까 말까 할 것 같아요. 65억 정도로 해놓도록 하고요. 리카온 벨트는 워낙 이제 추업이 빠방하니까 가입도 높고 이거는 35에 일단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얼마에 놓지? 이거는 측정을 안 해봤네. 팔린 가격을 대강 보면은 뭐 느낌 나오니까 에디셔널 공식 가외시 왜 달렸냐? 아 40초업이 3억이야? 2억 32초업이 난 한 2억 좀 팔아야겠는데 초업이 워낙 낮아가지고 아 록포터슴 2억 5천이었는데 아 아니 제가 원래 록쿠퍼가 나왔는데 추업을 돌렸단 말이에요. 아 왜 추업을 돌렸을까. 아 록쿠퍼 나왔었는데 아 제가 모르고 돌려가지고 아 우리 너무 세다. 56 추업이면 한 2억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한 2억 2초쯤 조금만 욕심을 부려볼까요? 아 그러면은 이 아이템이 팔리면은 45 플러스 43 28 50 125 42.5 28 35 65 132점 한 은월 아이템 팔면은 대강 600억 정도쯤 593.7인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아 아까운 것은 이제 하트 이런 것들이 좀 아깝긴 하네요. 아 이것으로 은월 템 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.